자, 48페이지 3번 한 줄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다. 자, 내용 요약한 거첫 번째 무슨 얘기다. 두 번째. 예수님은 새로운 사회적 대상을 교육팀에게 보내줬고, 그 대상은 누구를 언제나 알아보겠다. 세 번째. 누구 수업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나 선생님의 지도 방식을 발견했고, 다른 선생님들께도 소개하였다. 그 후 모두가 열악하게 누구 표정을 듣기 보상되었다. 선생님 잘 만나면 대박 터지는 거지. 커즈는? 알겠습니다. Might have tried. 그렇지. Treat. 다르다. 다르다. 취급하다. 이런 얘기죠. To everyone's surprise는 behavior. Improve. Immediately. Okay. Guardian's counsel. Get in trouble. Great. Make sure. Struggle. Adopt. Technique. 기술, 기법.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자, 주요 어휘들, 문법도 살펴봅시다. 과거분사. 과거분사는 뭐를 과거분사라고 했어? 또 답변을 못하네. 자, 과거 분사. 비동사 없는 PP가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걸 과거 분사라고 하죠. 그리고 수동 완료의 개념으로 쓰인다. 다시, 비동사 없는 PP가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수식, 수동 완료의 의미로 쓰인다 그랬죠? 선생님이 이렇게 핵심 문법 파트에서 거의 여러 번 반복해서 물어보잖아, 그렇지? 완벽하게 네 걸 빨리 만들어야 돼. 알겠어요? 네가 수업 오기 전에 이 선생님하고 선생님 또 뭐 물어볼 텐데. 그럼 답변해야 되는데. 그럼 그 전에 필기했던 걸 찾아갖고 빨리 외우든지. 아니면 필기라도 해갖고 와야지. 그지? 누적이 돼서 완벽하게 해지는 걸로 돼야 돼. 자, 보겠습니다. 어티네이저, 10대가 있었지, 그쵸? 근데 뒤에 보니까 네임드가 PP로 쓰인 거야. 원래 네임이 이름을 부르다, 이런 뜻인데. 얘가 비동사 없는 PP 나와가지고 뭐뭐로 불려졌다 그런 얘기죠. 닉이라고 불려지는 어떤 10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문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자, 두 번째 볼게. Any classes, 어떠한 수업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수업인지 in which 이어 설명해 주는 거죠.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in이 나온 거지. 자, he wasn't having any difficulties. 그가 어떠한 어려움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어떤 수업들. 닉이 모든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었다, 이거야. 어떤 수업에서는 어려움을 안 겪어. 얘가 그 수업에서는 왜 어려움을 안 겪지? 하고 이제 그 수업을 연구한 거지. 그 선생님을 찾아가든지 뭐 해가지고. 얘가 다른 수업에서는 다 어려워하는데 왜 그 수업은 어려워하지 않는지를 찾아가지고 다른 선생님들한테 소개를 한 거지. 다른 수업도 이제 안 어려워지는 거지. 그런 상황이 된 거야. 자, 세 번째는 거의 한 번도 안 빠져나오는 거지. 목적어 자리에 뭐 나온다? 명사.
그 자리에 나오는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that. 그래서 that 이하를 배웠다. 그럼 배운 내용이 that 이하잖아. 항상 이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해석이 쉬워진다. 병렬 구조. and 앞뒤에 greeted와 and 뒤에 made가 병렬로 쓰인 거죠. 자, 그녀는 그에게 인사를 했고 대디아를 확실하게 해 주었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명사절,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명사절을 이어주는 뜻은 또 생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자, 확실하게 해 주었다고 했는데 대시 생략됐지요. 그럼 뭐를 확실하게 했어요? He understood the homework. 그가 숙제를 이해했는지 어땠는지를 확실하게 했다는 거지. 숙제가 뭔지를 선생님은 충분히 얘기했다고 하는데 아이가 숙제를 충분히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어. 오늘도 선생님이 오전에 교육을 받는 날인데 내가 생전 그 구글 폼에다가 뭐 구글 폼이 뭐 있대. 거기다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야 돼. 문제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거를 학생들이 구글을 들어가서 내가 출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바로 제출하지. 핸드폰에서 다 그렇게 이제 핸드폰으로 클릭만 누르면 내가 제출한 문제가 뜨는 거지. 그리고 또 QR코드, 내가 만든 자료를 QR코드화 시켜가지고 QR코드 갖다 대면 그 문제가 뜨게 하는 것도 그런 걸또 만들어라는 거야. 문제도 만들어야 되고 만든 문제를 가지고 구글 플랫폼에다가 올리는 거. 그리고 그 폼을 또 QR코드에 심는 거. 이 세 가지를 해야 돼. 근데 약간 선생님이 수업할 수 있는 방식이 좀 정신이 없어. 이거에다 저거에다 막 그래가지고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내준 숙제가 정리가 안 되는 거지. 나는 오늘 그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 선생님 죄송한데 숙제가 정확하게 뭔지 우리 단톡방에다가 좀 정리해서 한 번 더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어. 단톡방에 올려줬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긴 했어. 자, 여기서 지금 그 닉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반에서는 그 선생님이 닉에게 인사를 했고 그리고 닉한테 숙제를 잘 이해했는지를 확실하게 점검을 했다는 거지. 자, 6번 문장은 보니까 this was the information. 이것이 바로 그 정보였다는 건데 여기 Mr. Goldstein 앞에 관계되면서 목적격이 생략됐죠. 자, Mr. Goldstein이 필요로 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를 필요로 했다고 안 나왔지, 그치? 목적이 안 나오면 불안전한 문제야. 그래서 이 관계되면서 목적격이 있었어야 되는데 목적격은 생략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Mr. Goldstein이 필요로 했던 그 정보였습니다. 자, 여기도 우리 조심해야 될 게, information은 추상명사지. 추상명사는 정관사 원래 안 붙이는 거지. 수식을 뒤에서 뭔가를 받는 그런 물질명사나 추상명사나 고의명사는 관사를 붙일 수가 있다고 했지. 자, 이런 내용 가지고 또 본문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본문 봅시다. A teenager named Nick was causing a great deal of trouble in his classes. Named Nick가 과거분사로서 앞에 teenager를 꾸며준다 그랬습니다. Nick이라고 불리워지는 어떤 10대 아이가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원인을 제공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여러 수업에서 아주 큰, 아주 많은 그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가 was sent 보내진 거지. 야, 너 이게 못 따라오냐, 수업을? 딴청하고 있어. 뭐 이런 거지, 그치? 그래서 그 아이를 수업하는 선생님이 얘를 보낸 거지. 야, 너 거기 가봐. 이렇게. 누구한테 보내줬어? To see the school's new guidance counselor. 새로 오신 생활 지도 선생님을 가서 보라고 보내어진 거죠. 그 선생님은 Mr. Goldstein. While other counselors might have tried discussing Nick's problem with him, 여기 while은 양보로 쓰인 거지. 뭐뭐였겠지만. 자, 다른 상담 선생님들 같았으면은 여기 조동사 뒤에 해고피피 나왔으니까 과거에 뭐뭐 했을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자, 다른 상담 선생님들은 시험 삼아서, 우리 try 다음에 ing 나오면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이런 말이고, try to가 뭐뭐 하려고 애쓰다잖아. 자, 여긴 try 다음에 ing가 나온 거지. 오랜만에. 다른 상담 선생님들 같으면은 닉의 문제를 닉과 함께 직접 상의해 봤겠지만, 이 미스터 골드스테인은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 뭐가 문제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다른 방식을 택했다는 거. 그럼 어떤 다른 방식을 택했느냐 하면은, He asked Nick. 그가 닉에게 물어봤죠. 직접 목적어절 if 나왔으니까 뭐뭐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해야 되겠지? There were any classes in which he wasn't having any trouble. 또 there로 시작하는 구문이잖아요. there 유도부사 해석하지 않고 비동사는 무조건 있다로 해석하고 비동사 뒤에 나오는 것이 주어다. 그러니까 어떤 수업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본 거지. 어떤 수업이 없는지를. 그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 그런 어떤 수업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닉에게 물어보았습니다. After some thought, 잠깐 생각을 한 이후에 닉이 답변했습니다. I don't get in trouble. 내가 어려움이 없어요. 어떤 수업에서는 Ms. Larson's class, Larson 선생님의 수업에서는 별로 수업에 어려움이 없는데요. 이렇게 한 거지. 야, 너 뭐가 문제야를 물어본 게 아니라 너는 언제는 언제 어려움이 없어? 다른 접근 방식인 거지. 일반적으로 볼 때. Mr. Goldstein soon learned that. 자, 이 진로 상담 선생님이 금방 알게 된 거죠. 닉이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한 그 Ms. Larson. Larson 선생님은 didn't treat Nick. 닉을 다루지 않았지. 무엇처럼 다루지 않았어요? 그의 다른 선생님들이, 여기 did는 대동사지, 대동사. 앞에 나와 있는 treat 대신 쓴 거죠. 다른 선생님들이 닉을 다룬 것처럼 그렇게 닉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다루었느냐가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다루었길래? 그녀는 항상 greeted him. 그에게 인사를 했대. 그에게 인사했대. 언제? 그가 came into the classroom. 교실에 들어올 때 항상 인사를 했대. 다시 말하면 다른 선생님들은 대체로 자기들이 인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경우잖아. 여기 지금 라르순 선생님은 닉이 들어올 때 항상 그에게 인사를 했고 또 뭘 확실하게 했다? 그가 understood the homework, 숙제를 이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거지. 뭐 하기 전에 before he left, 그가 수업 마치고 교실을 떠나기 전에 오늘 선생님이 숙제 해오라고 한거 뭐야? 아, 이해했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점검을 했다는 얘기지. 내용 이해 됐죠? 그리고 when he struggled, 그가 애를 쓰고 있었을 때는, 그가 힘들어 했을 때는 그 선생님이 gave him easier work, 좀 더 쉬운 숙제를 내줬다는 거죠. 쉬운 숙제를 내줬다. 다른 아이들 똑같이 다 대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좀 특히 어려워하면 좀 더 쉬운 숙제를 내줬다는 거죠. This was the information. 이것이 정보였어요. 어떤 정보? 그 진로 상담 선생님인 미스터 골드스테인이 필요로 했던 바로 그 정보였습니다. He advised Nick's other teachers. 그가 닉의 다른 선생님들에게 advice A to B인 거죠. A에게 B를 하도록 조언했다는 거지. A에게 B를 하도록 조언했다. 그럼 다른 선생님들에게 뭘 하라고 조언한 거야? 이 똑같은 기법을 adopt 뭐 해보라고? 채택해보라고 조언을 해드린 거죠.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조심할 거. 거기 adopt가 무슨 뜻이었어? 채택하다. 근데 ADAPT 이러면 무슨 뜻이 될까요? Adapt. 이거는 적용시키다. 적용시키다. 또는 적응하다 이런 말이고요. ADEPT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Adapt. 이거는 세련된, 능숙한 이런 뜻이 있어서 혼동어휘이기 때문에 ADOPT를 쓸 것이냐, ADAPT를 쓸 것이냐, ATEPT를 쓸 것이냐, 혼동어휘로서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채택하다의 반대말은 뭐야? 거절하다가 되겠지, 거절하다. 그래서 혹시 학교에서 adopt 대신에 reject 이런 걸 쓰고 거기다 밑줄을 쳐서 어휘의 쓰임이 잘못된 것을 골라라 그럴 수도 있겠지. 됐습니까? 자, to everyone's surprise,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도 닉의 행동이 즉시 improved, 개선되었습니다. 요거 지금 improved라는 요 단어도 혹시 학교에서 있잖아? was improved. 닉의 행동이 즉시 was improved 그러면 개선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수동태로 해석이 되잖아요. 해석이 더 자연스럽잖아. 이거 수동태 쓰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improved 밑에는 밑줄 치고 수동태 불가. 그런 표현을 써야 한다. 그런 말이야. 수동태 불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해 다 됐죠? 오케이.